오, 도차 완료.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 자, 쌀쌀 밝고. 이게 바로 하차감이야, 심피인. 오, 더. 안에는 천국인데 밖에는 완전 지옥이네. 네,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신피디님 휴가철인가 봐요. 휴가 언제부터입니까? 월요일부터. 우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요일도 휴가. 월화. 아, 그렇게 요즘 신세대는 그렇구나. 자, 어쨌든 휴가 전 마지막 출고 영상 담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역시 휴가는 가장 더울 때 가야 맛이죠. 근데 너무 복잡해. 저는 딴 나라로 날아갑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톰입니다. 요즘에 휴가 전에 출고 계속 되는데, 아, 구조 변경이 안 된 차량들은 몇 대만 남기고 모두 다 출고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계속 나가죠, 심피디님? 자, 모처럼 ABB 차량 촬영하는데요. 자, 외장 쪽 한번 설명할게요. 외장 쪽은 이렇게 앞쪽에 날렵함, 주행 시 영상 한번 첨부합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차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반할 정도고. 그리고 뭔만 있느냐, 재질이 뭐라고 그랬죠? GFRP 글라스 파이버 레인 뭐라고 하는데 영어 안 되네요. 어쨌든 GFRP 재질의 안쪽에 있는 이솔랏, 러시아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요. 검정 스틸 재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마 계란 후라이 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열을 많이 흡수를 하는데 단열 있어야만이 실제로 안쪽에 온도가 확실히 내려간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얼굴 좀 볼까? 그리고 바닥 쪽에, 어, 흘렸어.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과연 실내 쪽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심피디님? 짜잔, 실내 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 조용한 거 보니까 가솔린이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코팅 베이지 컬러에 네이비 풀트림까지 되어 있네요. 돈 좀 많이 들였는데. 예, 리본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알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버킷,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운전석은 물론 동승석 승차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동승석 승차자가 심심하지 않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사수 베이스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아니 톰그레이요. 미안, 가끔 더위 먹었나 봐요. 가끔 더위 먹으면 다 까먹어. 아무튼 라인 매트도 원하시는 컬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만 실장, 이 풀트리밍 때문에 요즘에 뭐 지문이 또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수작업 한땀 한땀 해야 됩니다. 자, 휴가 잘 다녀오고요. 갔다 와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대 못했어, 그죠? 예, 한 대 마무리 못했다는 사실 똑바로 해라. 자, 2열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 어마어마한 것도 한번 비춰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된 의전용 비추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시죠, 더운데. 자, 바닥 쪽에는, 오, 너무 넓다. 제가 들어가야 돼, 신발 벗고. 매일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야, 요트 바닥. 자, 요트 바닥 쪽에는, 아, 자, 이렇게 쉴 때는 바닥에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요트 바닥이. 네, 요트 바닥은 아시겠지만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요트 바닥 대박. 하지만 비슷한 또 장판 재질들이 또 있는데 뭐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하는 거죠. 아트원에서는 이미 거의 한 8년 전부터 본 제품을 써왔는데 하자가 없어요, 거의. 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심피디님. 자, 시트 설명해야 돼. 전동 시트. 야, 전후이동. 쭉, 전동 시트는 이렇게 레바 전후이동이 됩니다. 즉, 7인승 순정에 있는 릴렉션 시트는 전후이동을 하면은 옆에서 레바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본 시트는 돈 많이 드립니다. 1석에 340만 원이랑 거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후이동이 전동으로 이루어지고, 역시 등판도 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더서프트도 전동으로. 한번 해보지 뭐. 언더서프트 쫙 올리면은, 그리고 등판도 지난번 영상에 설명했죠. 170도의 뭐 비밀.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뭐 대리운전 딱 해서 오면은 집에 도착한다는 거. 이럴 때 쫙 누워서 편안하게 올 수 있다는 바로 그 시트. 아톤에서는 뭐 디지털 방식, 뭐 터치 방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3세대 때도 적용되었던 전동 시트에 약간 업그레이드 했죠. 업그레이드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피디님. USB
뭐 업그레이드 그렇게 많이 한 거 없어요. 자, USB 그리고 본 버튼은 창문 내리고 창문 올리고 다음으로는 도어 열림 그리고 닫힘 기능 그리고 통풍 기능 그리고 길게 누르면 다시 겨울에 열선 기능 USB 아울렛이 있는 단순해요. 터치가 아닙니다. 일부러 고집을 하고 있죠. 아트원에서는 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느냐. 신피디님 모르시죠? 네. 시트는 오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로 가면은 한번 망가지면 너무 불편해요.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도 아날로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방식 안 합니다. 얼마나 더 편하려고. 이 정도로 우선 중요한 건 시트가 편해야죠. 시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안전. 즉 본 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앵커리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즉 물론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벨트는 기존에 측면에 있는 안전벨트를 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전용 전동 시트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뭐 디지털 방식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고집하는 이유 알겠죠? 왜냐? 오래도록 사용해야 되니까 10년 이상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본 전동 시트는 3세대 때도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 커튼. 와, 이쁘다. 무슨 컬러예요 이거? 네이비 컬러. 와우, 네이비 컬러 되게 이쁜데. 하대는 블랙, 원단은 네이비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지 커튼 안 보여. 바깥에가 너무 많이 가려요. 그리고 7년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해줘. 너무 더우니까 그냥 가려놓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쪽에 매일 설명하지만, 아, 하나 더 써. 아트 포켓. 자, 리모컨 두 개가 보관되고 핸드폰 보관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죠. 이거 그냥 끼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예. 끼워 놓는 거지만, 이 아트 포켓이 있고 없고 차이 어마어마하죠. 의전용, 특히 의전석에서는 뭐 핸드폰 놔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막 컵홀더에 놓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자, 다음으로는 모니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모니터가 안 켜졌네요. 뭐 뒤에서 하죠. 뭐 이렇게 커서 리모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비춰주세요. 예, 커서 리모컨으로 쫙 해서 유튜브 하나 뭐 실행하죠. 뭐. 아, 그리고 본 버튼만 누르면은 본 차량은 전기장치 별도 없어요. 자체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는 기능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에 있다. 어우, 진짜 숨 넘어갈 뻔했어. 매일매일 강조하죠. 예,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시동 걸은 상태에서는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했죠. 스마트 TV는 블루투스 송출이 없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가 아닌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래방 뭐 이런 거 할 때 전체 스피커 사운드 즐겨야 되는데 아트원 29인치는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매일 설명하지만 고프로에 담을 수 없는 거 바로 송풍구죠. 송풍구 쪽에 이렇게 이거를 전면으로 해놔야 됩니다. 전면으로 해놔야만이 위에서 바람이 세죠. 태풍이네. 태풍 거의 뭐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태풍은 아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직풍 그리고 간접풍을 할 수가 있도록 팰리세이드형 송풍구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여름에 이렇게 전동 시트에 앉으면은 배 쪽은 앞쪽 그리고 머리 쪽은 또 뒤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옵니다.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덕트 구조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아트원에서는 뭐 해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신 분들 복 받은 거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밝기 그리고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직접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간단해. 이 리모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이 좀 늦어. 그죠. 차분히 하려고 해요. 왜? 너무 더워서. 그리고 이 차가 우리 휴가 전에 마지막 차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1열, 2열 비추고 있습니다. 4인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후속에서도 또 다른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해야죠. 후속으로 가시죠. 와, 안은 천국이고 바깥에는 너무 뜨겁다. 심피디님. 자, 후속에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속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달라요. 불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카니발 마크 그리고 글로벤 마크 그리고 남바 가립니다. 남바 가리고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와, 햇빛이 태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후속 오픈 됐죠? 심피디님.
자, 본 차량 후속 보셨죠? 4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공간이. 골프백 내가 볼 때는 한 10개는 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3D 트렁크 매트 그 안에는 또 다른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 안에는. 예, 그리고 골프백도 마찬가지. 아마 한 두 개 실어 볼 건데 실어 보죠 뭐. 자, 이거는 저랑 가장 친한 여자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거. 어차피 이 백은 내일 비행기에 실릴 거야. 자, 현재 두 개가 실려 있는데 공간 보시죠. 예, 본 차량은 모르겠습니다. 사주분이 골프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서도 4명이 완전히 대우받는 느낌으로 승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진짜로 벤츠, 마이바흐, 골프백 4개 안 들어갑니다. 심피디님 거기다 보스턴백 넣으려면 막 구겨 넣어야 돼. 아니면 앞에서 안고 타야 돼. 예, 그런 현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골프 갈 때 운전하고 가십니다. 사실은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모두가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본 차량도 아마 차주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 골프 갈 때 꼭 카니발로 가자고 그래요. 마이바흐 벤츠 놓고. 자, 어쨌든 좀만 물러요. 나 지금 더워서. 됐죠? 햇빛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좀 이렇게, 뒤로 물렀습니다. 자, 본 차량, 휴가 전 마지막 유튜브 영상 담는 차량이고요. 오늘 유리막 코팅 다 마무리하고 내일 탁송으로 고객님께 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 틀려요. 앞전에 있던 황제차박 6인승, 7인승의 6인승, 그리고 황제차박 은퇴자용 4인승, 그리고 본 차량처럼 의전용 4인승, 모두가 다릅니다. 아톤에서는 모두 수용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 바로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하죠.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시면은 한 달 늦어도 두 달 정도면은 아마 품에 안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